소홈은 SOHOM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집으로, 집은 집답게 꾸미는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단순히 가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나 가구를 통해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소홈의 시작이고, 소홈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옛날에 그 호텔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 호텔에 가니까 굉장히 천정이 높고 조명과 아름다운 가구와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차를 마시거나 친구들과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면 왜이 장소가 이렇게 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는 좋은 가구와 좋은 조명, 그리고 천장이 높고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공간을 만들면 또 이렇게 좋은 가구를 사용해서 집을 꾸며준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가구에 관심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 소음이 나왔을 때는 다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쇼킹하다, 이런 가구가 팔릴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낯설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 뭐 예를 들면 하얀색 소파, 뭐 빨간색, 뭐 그리고 목재가 아닌 뭐 철제, 또 유리, 아크릴, 또 여러 가지 어퍼스토리라고 해서 패브릭이나 가죽을 과감한 색상을 사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서 소음이 젊은 사람들이 매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아주 또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서 소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이제 창업 당시에는 한 6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아무 가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해외에서 예쁜 가구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팀, 뭐, 그리고 배송, 또 물류, 또 회계, 이런 단순한 몇 명의 직원들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 아는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또 직원 한 친구가 들어오면 그 친구들 소개로 다 소개를 받아서 직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많은 가구 그런 트렌드가 여러 가지 바뀌어서, 예전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 저렴하게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 또 이제 이케아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구 회사도 그거에 대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소홈도 그거에 발맞춰서 가구에 대해서 하이엔드 가구라는 목표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다만 그 단지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홈의 목표는 공간을 꾸며주고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소홈의 장점이자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단순히 가구 외에 조명, 데코레이션, 모든 여러 가지 요소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소음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데가 이제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놀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하고 진짜 그들이 생각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또 간결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화려하고 조금 럭셔리해 보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왜이 가구로 해서 예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굉장히 예쁜 데코레이션과 또 안데르센 감성이 있는 예쁜 색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편안하고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화려한 데코레이션으로 그 어렸을 때 감성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게, 디자인이 굉장히 앞서 있지만 그런 북유럽 사람들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면 벌써 아시아 생산 폴란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소싱을 벌써 하고 있고,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북유럽 회사에서 생산은 아웃소싱을 주는 이런 전략을 봤을 때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전을 주고 어떻게 나를 따르게 할수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과거는 이제 물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류를 외주를 주었더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품질이나 관리,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직접 물류도 두게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한국 가구 시장에서 저희가 개발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것들을 경쟁사나 또 다른 업체들에서 쉽게 카피해서 비슷한 물건을 싸게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경쟁사에서도 저희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비슷한 물건을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 색깔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유혹이 남의 것을 쉽게 카피해서 비슷하게 저렴하게 내오는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넘어간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해야지 남들도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도 자신 있게 흥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리가 외길을 걸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그런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꿈이나 열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에 닥치면 사실은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떻게 심지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한번 회사를 접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았고 또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는 우리 직원들과 지인들 또 내 가족 이런 분들이 많은 힘을 주었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을 되게 재밌었던 게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라서 처음 제품을 한번 다 부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다 부셔보니까 어디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제품을 에이스나 컴플레인이 나오는데 그 물건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다 부셔보니까 그 원인도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제품이 되게 튼튼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싼 자재를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도 그렇고 반대의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재를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생산 원가를 주면 돈을 더 줄 테니까 더 튼튼하고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공장에서는 이런 요구는 처음이다. 근데 저희는 모든 거래처한테 그 품질에 대해서 요구했고 돈을 더 줘도 충분히 더 드릴 테니 가장 좋은 가죽과 가장 좋은 소재로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하청을 줬던 공장이나 모든 회사들은 저희 품질 기준이 다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품질을 맞출 수 있다라면 어느 회사의 품질도 맞출 수 있다. 이런 그 품질의 스탠다드로 저희 회사의 품질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개미처럼 일한다라고 누가 하는데 그 개미라는 말이 뭐 열심히 해서 개미가 아니라 뭔가 조용조용 하나하나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일하는데 제가 회사를 지금까지 6번을 이사를 했고 뭐 새로 매장을 쉽게 내고 뭔가를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조용히 그리고 남들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했다라고 해서 개미처럼 일한다, 조용하게 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연예인 그때 박신양 씨하고 제가 해외를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는 참 신기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게 신기하냐고 물어봤더니 평화롭게 일을 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통 사업은 전쟁이고 굉장히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남들하고 평화롭게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남을 경쟁사를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거에 신경을 썼고 어떤 물론 유혹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오지만 결국은 그런 방법보다는 나를 넘어서고 우리 회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적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경영인은 저는 나눌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영인이 가장 훌륭한 경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도 굉장히 훌륭한 경영인인데 그 이유는 그분은 나눔의 기쁨이나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인들도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성취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 꿈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잔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물잔을 비우고 나면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하고 베풀고 또 그것들을 나눠준다라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울 수 있는 또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한다라면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기업인,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서 그 술집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한 말이 나는 직원들한테 꿈을 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섯 명의 직원이 다 오너처럼 일을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뭐 복지가 준 것도 아닌데 그 직원들을 다 하나하나씩 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1호점을 내면 되게 가장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1호점으로 가고 옆에 2호점을 낼 때 그 다음 또 열심히 했던 직원을 가고 그래서 직원들이 여건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꿈이 있고 그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다 그들이 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꿈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세상은 변해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를 들어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했던 방식이 정답이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집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빨리 흡수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한다면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